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나중에 나이 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고. 인정. 그리고 라이프 챙기다 보면 내 커리어랑 돈은 언제 쌌냐. 나중에 노후도 생각하면 지금 쉴 생각하면 안 되지. 야, 그러면 대체 언제 쉬냐? 일하는 중간에 틈틈이 쉬면 되지. 오히려 하루 종일 쉬면 좀 쓰셔서 못 쉬겠음. 맞지 맞지. 크크. 잠 많이 자는 것도 아까울 때 종종 있음. 괜히 잠은 죽어서 잔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지. 와, 진짜 독종이다.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동의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백은 진짜 무식한 거지. 안 그러냐? 크크. 그건 맞지.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쉬어주긴 해야지. 이 정도가 딱 현실적이고 적당한 거 아닐까? 크크. 맞지 크크. 누가 봐도 딱 적절한 밸런스 아니냐? 나는 편안하게 라이프를 즐기려면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60대 40으로 정했음. 일 많이 해서 돈 열심히 버는 것도 좋지. 하지만 내 라이프 또한 돈만큼 중요하다 생각해서 5대5로 정함. 뭐 돈도 중요하고 내 삶도 중요하니까. 근데 누가 뭐라 해도 로또 맞는 게 최고 아니냐? 크크.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삶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나는 라이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함. 맞아.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일만 하면서 사는 건 지옥이지. 내 적성에 딱 맞는 일이면 일 70까지도 줄 의향 있음. 근데 대체로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지. 솔직히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? 없잖아. 크크. 맞지 크크. 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놀 자신 있는데. 난 하루 종일 누워있을 자신 있음. 나도 크크. 나랑 누가 오래 누워있나 대기할래? 크크.